많이 했습니까? 이거 알바. 알바. 아, 알바 하셨어요? 알바. 알바. 동화작가 박진식의 동시 제목 알바. 나훈아 이미자 하춘아 이박사의 노래 제목 알바. 알바. 이채영 씨는 고등학교 때 뭐 해보셨어요? 수능 준비요. 네? 수능 준비요? 네. 수능 준비. 공부해. 나훈아 이미자 하춘아 이박사는 수능이라는. 나훈아 박진식의 동시 제목 네. 수능. 네. 아 좋은데요. 네, 박성아 씨, 고등학교 때. 짝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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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등학교 느낌이. 때 가장 많이 했던 건? 선생님 짝사랑. 좋아하고. 짝사랑을 네. 가장 많이 하고. 동네 오빠 좋아하고. 동네 오빠 좋아하고. 그렇죠. 저 이준호 씨의 짝사랑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궁금하네요. 진짜. 저도 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요. 테레비 나오는 사람들 되게 저 짝사랑 했죠. 네. 하춘아 씨, 아니면 김추자 씨. 그때 당시엔 김추자 씨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춰서. 예, 유혜정 씨. 네. 저도 TV에 나오시는 분을 되게 짝사랑했었어요. 어. 저는 남진 씨요. 아. 네. 그러니까 세대가 같잖아요. 세대가 맞아요. 세대, 네. 아니요, 세대는 정말 틀린데 제가 더 어리거든요. 예, 세 살 어리시잖아요. 네? 세 살. 네 살. 네 살이요? 네 살이나 네 살이나 40대 가면요? 거기서 거기에요. 아니요, 근데 저 박남정 씨도 되게 좋아했어요. 박남정 씨 제 친구예요. 네. 근데 이준호 씨. 왜 이렇게 유혜정 씨한테 관심이 많으세요? 나이까지 아시고. 아니, 아까 얘기하는데요. 예. 그 웃으시는 거나 그 타이밍이 저하고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또래다 싶었죠. 아, 또래다 싶었어요. 또래다 싶었죠. 좀 시켜볼까요? 아, 본인이 제일 많이 하신 게 저였어요. 네. 농구라고 생각했으면 농구. 농구, 농구. 틀리진 않아요. 태계 씨. 아, 예. 짝사랑. 짝사랑. 사과. 아, 근데 고등학교 때 삭발 많이 해요. 공부해보겠다 예. 하는 친구도 삭발하고 가출했던 친구들 잡혀가지고 삭발하고 마음 다시 잡기 위해서. 자, 이미자 선생님 노래입니다. 삭발. 예. 그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한국인이 고등학생 때 가장 많이 하는 이것 정답은 짝사랑입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카리 힐트의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쁜 이것은 나쁜 교재보다 더 위험하다. 한국인은 이것을 평균 2개월에 한 개 완성한다. 출연자 중 이것을 안 할 것 같은 사람은 1위 이준호, 2위 김경민, 3위 지석진 씨입니다. 김영준 씨, 네? 이준호 씨 잘 안 하세요. 나쁜 연락? 주식? 주식? 아, 왜요? 지석진 씨 아, 주식으로 많이 날렸는데. 네. 지석진 씨가 주식 투자할 때 별명이. 아, 제가 별명이 증권계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네. 네. 왜요? 네, 왜요? 일단 반토막 내고 시작하거든요. 네. 김영만 씨 별명은 뭐죠? 예? 네? 김영만 씨 별명. 김영만 씨 갈치죠? 갈치죠? 네. 다섯 토막이야.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준호 씨가 안 할 것 같은 거. 고민? 고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 네, 출연자 중 생각을 안 할 것 같은 연예인 1위 이준호, 2위 김경민. 저거예요. 그러니까 배움. 한국인은 배움을 지식? 평균 2개월에 한 개 완성한다. 2개월 정도에 하나 습득한다는. 네. 네. 나쁜 배움은 나쁜 교재보다 더 위험하다. 독서 아니에요? 독서? 독서. 출연자 중 독서를 안 할 것 같은 연예인은 1위 이준호, 2위 김경민. 3위 지석진. 독서 하세요? 최근에 읽었대요. 최근에. 영화를 많이 봐요, 영화를. 이렇게 주목하니까 또 갑자기 대답이 바뀌시네요. 갑자기 바꾸세요. 키스 아니에요? 키스? 키스. 교재보다 한 번에 딱 왔는데요? 것 같은데, 출연자 중 키스를 안 할 것 같은 연예인은 1번 이준호. 2번 김경민. 3번 지석진. 예. 김경민 씨. 네. 아내와 최근에 했던 키스. 아니, 기운이 딸려서 안 해요. 윤상철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운동을 안 할 것 같아요. 운동. 오. 아, 나쁜 운동은 나쁜 교재보다 더 위험하다. 아. 3번은 운동. 제대로인데요, 3번은? 3번. 운동 안 할 것 같은 연예인 1위 이준호 씨, 2위 김경민 씨, 그렇죠? 3위 예. 지석진 씨. 예. 운동. 자, 정답 적어주세요. 정답 한번 적어볼까요? 아, 요번 문제 좀 어렵네요. 얼째. 네. 한국인은 결제를 평균 2개월에 한 개 완성한다. 어, 3번에 딱 맞아 떨어지네요. 네. 출연자님 결제를 안 할 것 같은 연예인은 1위 이준호, 2위 김경민, 3위 지석진입니다. 자, 준수. 독서. 독서. 책 읽기. 독서. 자, 정답 네. 있습니까? 독서. 이 중에서 이준호 씨가 제일 안 할 것 같은 이것.
정답은 네. 책 읽기 독서입니다. 네. 900만 원 정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회 환경 빅카를 채워라. 한 문제당 100만 원의 장학금이 걸려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이겁니다. 시작. 홍경민. 백. 백 호랑이 아니고요. 큰 호랑이. 네, 큰 호랑이 아니고요. 유혜정. 검 호랑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김영준. 산. 산. 오. 정답. 산. 어? 형수 하나. 은식 씨. 둘. 산. 네.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산. 산. 불. 조. 어? 침. 정답입니다. 그렇죠. 사실 저시. 산호랑이 눈썹 찾는다. 산호랑이는 살아있는 호랑이를 말하는데요. 네.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죠. 아, 그렇죠. 자기 앞에 쌓이는 호랑이한테 가서 저기 눈썹 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뭐 조금 숙제는 얘기니까. 그렇죠. 지금 이쪽에 이제 WS50이는 예. 지금 한 말씀씩 하시네요. 뭐라고요? 산호조인 줄 알았다. 지금 산호조인 줄 알아서. 어, 됐죠. 지금 후끈후끈 되죠. 후끈후끈. 그렇죠. 복조리 되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아이돌이 상상하시는 게 그렇게 산호조리를 상상하시겠습니까? 앞에서 전달받았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문제 갈게요. 시작. 자, 유성철. 비. 비. 아니고요. 아니지요. 구. 어? 구. 구. 유혜정. 누. 아닙니다. 아닙니다. 고. 아니고요. 옛네. 지. 아닙니다. 지. 잠깐만요. 아이돌 명주 씨. 야, 이미 다 생각 안 하시나요? 아니. 형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이돌이시잖아요. 자 유혜정 씨 뭐 할까요 이번에? 예? 고 이세요? 주 저랑 정답 태균 씨 망 하나 둘 셋 탈락. 야 이거 뭡니까? 유상철 탈락입니다. 유상철 씨 고 주 그렇죠. 망 하나 둘 셋 태 정답입니다. 저기 이쪽에 두 분이 지금 공황 상태입니다. 정말 공황. 아니 근데 준수 씨, 네. 그게 생각이 안 났어요 갑자기? 아니 너무 당황해가지고 신인이라서 너무 긴장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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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원래 평소에도 노래할 때 자기 파트가 있었으면 저렇게 네. 긴장 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평소에 연습이 안 됐으니까. 네. 앞으로 잘하세요 하면은 평소 했던 자기 파트 그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자, 네. 앞으로 잘하세요. 예. 네, 바로 나옵니다. 네. 문제 가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나 문제. 자, 시작! 자! 하나, 쌉쌀? 한자거든요. 자, 이준호. 삽. 삽. 달곰 삽삽하다.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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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요. 하나. 국. 삼. 하나. 유. 유. 삼. 이. 일. 탈락입니다. 네, 유상철 씨. 삼. 국. 국.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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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예? 석! 석! 삼! 삼! 국! 국! 유! 유! 하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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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아, 삼국유석 귀엽지요? 마지막 웃기라 그러니까 정답은 해야 되겠고. 예, 앞에 선배님들 눈치 내시니까. 예. 웃기라 그러니까 정답 얘기하면서 사! 웃겨, 본인 최대한 웃긴 거예요. 예, 예, 예. 예. 문제 주세요. 이겁니다. 시작. 짠. 예, 이준호 씨. 텔. 하나, 둘, 사. 아니고요. 설사. 네. 김현진 씨.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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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레. 파. 정답. 파. 하나. 시. 시. 맞습니다. 시. 오, 네.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스스로들. 사실 이게 제일, 예, 네, 감사합니다. 제일 어려운 자리가 아시겠지만 두 번째 줄 자리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허영생 씨가 제일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
그 게시판 못 봤어요? 뭐라고? 그 억지로 웃기지 말라고 돼 있어요. 사가 뭡니까? 사가. 설사, 설사가 뭐예요? 한마디라도 한 거예요. 게시판에 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러게. 이준호 씨 오자마자 얘기하더라고요. 예. 야, 이 억제 큰일 났어. 지난주에 이혁재 씨 왜 게시판이 좀 안 좋았나요? 아유, 그 저기 난리 났어요. 난리지만 난리 났어요 지금. 어, 우리 코너 하나 신설해야 되겠는데요. 이준호의 지난주 게시판. 네. 어, 지난주 게시판 그러니까 네. 이혁재 씨가 들렸다는 정보.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겁니다. 시작. 네. 자, 유상철. 어, 유상철 씨. 아니고요. 아니고요. 파. 아니고요. 아닙니다. 골. 꼴딱, 꼴딱. 네. 자, 유해진 씨 드디어. 네. 네. 속. 아닙니다. 속 아니고요. 가. 가. 정답. 어. 가. 박승화. 하나, 둘, 파. 셋. 파. 아니고요. 아니고요. 가. 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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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아. 셋. 아.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이준호 씨. 네. 가. 가. 네. 해맞습니다. 라. 라. 사. 사. 너 나, 야, 시. 가라, 사시. 가라, 사시 아니고요. 홍경민. 가. 가. 라. 라. 사. 사. 대. 대. 사대. 야, 진짜 성대. 가라, 사시. 성대현 씨. 아, 가라, 사시. 사시 무슨 일본말도 아니고요. 예, 가라, 사시. 저 벨라인이 욕먹는 거예요. 왜, 왜요? 저 가라사대 누가 봐도 다 아는 건데. 예. 저기 뭐 가라사시 그려버렸어. 바로 올라, 이거 저, 올라갑니다. 이준호 씨 그러면 예. 이번 주 게시판 올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올라가요, 가장. 올라가요, 바로. 성대현 너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러지. 바로 올라가요. 근데 우리 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태견 씨가요. 태견 씨가. 아이비. 이거는 어떤, 이게 저, 본능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아이비. 아니, 본능적이 아니라. 예, 예. 아, 가라, 가라, 가라. 이비가 보이길래. 아, 그래. 네. 아이비 씨 좋아합니까? 평소에? 아, 그럼요. 존경하죠. 아, 그래. 이상입니다. 저 김정은 특허. 예, 예. 별로 알아낸 건 없네요. 아, 저는 뭐, 아, 하고 싶은 질문 하고요. 예, 별로 안 네네. 거기 앉으시길래 큰 걸 기대했는데. 예, 예. 정말 죄송합니다. 예, 별로 안 앉으시길래. 예, 갑시다. 예, 예. 자, 따라주세요. 시작. 자, 이거 뭘까요? 유해죠. 들? 아니고요. 들고들 아닙니다. 무? 고무, 고무. 고무, 고무. 홍경민 씨, 김경민. 생? 고생, 고생. 부, 김영준. 분, 분. 분 아니고요. 들. 아닙니다. 이. 정답이고요. 이. 고이, 고이. 옷. 오, 들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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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하나, 둘, 셋. 탈락입니다. 아, 준수 씨 아는 것 같은데, 이거. 이준호. 이. 이. 뭐. 하나. 내 거 안 나왔네. 너를 봤다. 아, 너. 오케이. 이. 이.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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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갑자기 나. 유정. 이. 이. 탈. 탈.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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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아, 정답. 와, 준수 화이팅. 근데 여기 문제를 맞추기까지 네.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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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못 맞췄잖아요. 예. 뒤에서 막 뭐라 그랬지? 네. 이, 그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뒤에 갑자기 준수 씨가, 이 태견 씨가 물어봤어요. 알아? 그러니까, 준수 씨가 뭐라 그런지 알았어요? 네, 뭐라고요? 어? 내 거 한다고? 내 거 한다고? 어? 내 거 한다고? 아, 저기, 안상태 씨 보셨습니까? 좀 전에? 난 오디오가 꺼진 줄 알았어요. 네. 순간. 자야. 아니 못 맞추실 줄 네. 알았거든요. 아, 네. 맞추셔가지고. 네. 예, 예, 예. 그거라도 하시지 그러셨어요. 네. 난 몰랐을 뿐이고 예. 이렇게 사람들이 나 욕할 줄 몰랐고 자, 눌러주세요. 시작. 홍경민 하나. 아니 본능적으로 누르긴 했는데 둘 모르겠는데 셋 이준호 씨 강 강이지 아니고요. 강이지 김영준 씨 배 아니고요. 배 아닙니다. 강이지 대 유정 씨 정답. 네. 허. 허드득대다. 네. 민. 민. 민타민. 두씨. 민트. 민트. 네. 허. 민트.
근데요, 유진호 씨, 강의지가 뭐예요? 강의지가 뭐예요? 아지인데 잘 안 보여서 아지, 이지인데 아지로 보신 거 아니에요? 강의지. 예, 네, 강의지가 뭐예요? 사귀었던 여자요? 네? 강의지가 뭐냐고요? 사귀었던 아이들한테 사귀었던 여자. 아니, 안경을 쓰고 나오시든가. 당황한 표정 보세요. 저 예전에 가수 중에 강의지. 강의지 씨가 있어요? 아, 누구예요? 강의지 씨. 오이지 아니야, 오이지? 강의지가 어딨어, 강의지. 그렇죠. 지금 유혜정 씨는 이준호 씨 보고 지금 거의 울거든요. 세대가 비슷해서 그래요, 세대가. 저하고 세대가. 예, 예. 네. 이태원 많이 다니셨죠? 저기, 대답을 좀 해주세요. 이준호 씨, 뭐, 2주 만에 캐릭터를 잡아내네요. 특이하게. 오우, 야, 잘 안 들리고 잘 안 보이는 걸로 캐릭터를 잡아내네요. 다른 분들, 빨리 분발하셔야죠, 이창명 씨랑. 다음 문제 주세요. 시작. 자, 김영준. 김영준 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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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스. 으스. 오, 정답. 야, 맞춘 것 같아. 둘. 고. 아닌데? 고로 아닌데? 고로 아니고요. 스. 자, 스. 박승화. 스. 트. 트. 레. 레. 네. 자, 신인인데 웃길 것. 스. 아. 스. 트. 레. 정답. 아, 고민했죠. 나재세 씨. 웃길 건지 맞출 건지. 사실 이창명 선배님이 네. 아, 굉장히 압박을 많이 주셨어요. 네,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럴 고민이라도 하잖아요. 왜? 기회가 갔기 때문에. 그럼요. 옆에 안일건 씨 보세요. 지금 한 시간 전에 기린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기린, 기린 하고 계속 기회가 없어요. 네, 송대관 씨 한 번 더 하시죠. 예. 잡혀 완장선에. 재밌거든요. 이게 재밌어요. 네, 저 재밌는 분을. 준 씨, 이번 코너 재밌었습니까? 예. 최후의 관문 서바이벌 현명한 선택. 총 20개의 보기가 나가는데요. 제가 주제를 드리면 그 주제에 맞는 보기를 하나씩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답을 선택하시거나 시간 초과하게 되면 탈락입니다. 자, 오늘은 20편의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드릴게요. 다음 중 5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를 골라주세요. 자, 8개의 답이 있습니다. 네. 모래시계. 모래시계. 정답. 오, 유혜정. 겨울연가. 아닌가? 겨울연가는 아니었고요. 자, 다음 홍경민 씨 도전하죠. 도전. 청춘의 덫. 청춘의 덫. 정답. 정답입니다. 유상철 도전. 엄마가 불났다. 아닙니다. 이준호. 하루의 연인. 하루의 연인 정답이고요. 서영생. 첫사랑. 첫사랑. 정답. 이채영. 이제 4개 남았어요. 민호 아가씨. 민호 아가씨. 아닙니다. 이세준.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정답입니다. 이제 3개 남았죠. 목욕탕집 남자들. 그래, 맞다. 정답. 정답입니다. 자, 이제 2개 남았죠. 자, 이창명. 사랑과 야망. 사랑과 야망. 아닙니다. 아니었네요. 더블S501. 규종. 태조 왕건이에요. 태조 왕건. 정답입니다. 하나 남았어요, 이제. 9개 중에 하나. 9분의 1의 확률. 별은 내 가슴에. 별은 내 가슴에. 아닙니다. 야, 이제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8분의 1의 확률. 안일권. 아, 한 번이라도 넘었던 거면 상관없나요? 그렇죠. 시간 없어. 아, 아들과 딸. 아들과 딸.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 모두 다 이제 통과를 했고요. 시청률 최고 드라마는 뭐였어요? 1997년에 방송된 첫사랑이 65.8%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65.8%. 입니다. 이 중에서 주말 드라마를 골라주세요. 어렵습니다. 이게 12개 있습니다.
김태현 도전. 아, 엄마가 불렀다. 정답. 예. 자, 김경민. 태조왕건. 태조왕건. 정답. 주말이다. 맞습니다. 자, 해라. 첫사랑. 첫사랑. 맞아. 감사합니다. 준수. 아, 사랑과 야망. 사랑과 야망. 정답입니다. 정답. 낮의 새.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도 주말이었나요? 정답. 정답. 예. 자, 성대현.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맞고요. 정답입니다. 지금 난감한 표정인데요. 여섯 개 남았어요. 목욕탕집 남자들. 자, 맞나요? 정답. 오, 자, 홍경민. 갑니다. 아, 아들과 딸? 아들과 딸. 정답입니다. 정답. 대단하시네요. 와. 네 개 남았어요, 네 개. 자, 시간이 없죠. 프라우스. 프라우스. 아닙니다. 아, 탈락하네요. 허영생. 자, 뭘까요? 주말 드라마. 부모님 전상서. 부모님 전상서. 정답입니다. 자, 이세준. 내 사랑 금지옥엽. 내 사랑 금지옥엽. 정답입니다. 와. 자, 이제 두 개 남았어요, 두 개. 자, 박승화. 결은 내 가슴에. 결은 내 가슴에. 더블 S501의 규정. 네, 소문난 칠공주. 소문난 칠공주. 정답. 정답입니다. 이제, 자, 안 읽은. 아, 저요? 맞춰라, 예. 맞춰라. 아, 인어 아가씨. 인어 아가씨. 아, 아니죠. 1위야, 1위. 한리죠, 김태현. 청춘의 덫. 청춘의 덫. 아닌데.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두 개 중에 하나. 8회 형님, 8회 형님, 이유를 봤어요. 낮은 새, 성대현 씨는 마음 편하네요. 8회 형님. 8회 형님. 오, 정답. 야, 다음 문제 주세요. 다음 주제입니다. 자, 이 중에서 김수현 작가가 집필한 드라마를 골라주세요. 야, 일곱 개 있습니다. 성대현 씨부터 출발하죠. 자, 일곱 개 중에 하나. 인어 아가씨. 인어 아가씨. 아니고요. 성대현 탈락하고요. 제일 기회가 많았는데. 엄마가 불났어요, 지금. 엄마가 불났다? 네. 아, 맞습니다. 와. 자, 이어서 홍경민 씨 기회 갑니다. 사랑과 야망. 사랑과 야망. 정답입니다. 정답이죠. 이제 다섯 개 남았습니다. 자, 허영세. 모래시계. 모래시계. 아니죠. 자, 이세준 도전.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맞죠? 맞습니다. 규정군에게 기회갑니다. 규정. 프라우스. 프라우스? 아, 아닙니다. 아. 낮의 세군. 예. 자. 파리 연예. 아, 시간 추가로. 형준군. 저기 봐. 내 남자 여자. 내 남자 여자. 정답입니다. 정답. 자, 홍경민 도전. 첫사랑? 세 개 남았습니다, 이제 세 개. 첫사랑 아니고요. 자, 이세준과 우리 김영준의 대결. 이세준. 어, 진짜요? 나 올라왔어. 목욕. 이세준. 목욕탕집 남자들. 목욕탕집 남자들. 맞습니다. 자, 형준군 맞추시면 또 재대결이고요. 형준. 부모님 전상서. 부모님 전상서. 부모님 전상서. 부모님 전상서. 정답. 야, 왔다. 자, 이세준. 하나 남았어요, 하나. 소문난 칠공주. 소문난 칠공주. 소문난 칠공주. 소문난 칠공주.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블 S501의 형준 골든벨에 도전합니다. 215회 골든벨 문제 나갑니다. 이것을 보는 동서양의 견해가 다른데요. 서양에서는 악마나 마녀의 상징으로 사용되지만 동양에서는 오히려 경사와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중국 문양에는 이것을 형상화한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의 한자가 복복자와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둘을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동식물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종 다섯 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영장류와 벌, 균류, 프랑크톤과 더불어 이것이 선정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양이라고 적어주셨고요.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215회 골든벨 문제. 정답은 박쥐입니다. 이건 모르겠다.